저는 오늘 제46차 안동근 씨 부산 종친회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35세 복야공파 후손 영현입니다. 초여름의 좋은 계절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뤄주신 내외 기분과 종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 종친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나옵니까? 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잘 나오도록 해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족친 회원님들 오랜만에 참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서로 축하하는 자축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회 선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기 1093년 서기 2022년 안동근씨 부산 종친회 제46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안동근 씨 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빈과 종친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입장할 때는 우레와 같은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입장!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광과 먼저 작고하신 종친 어른들께 대한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이어서 시조 태사공 이하 선조님에 대한 망배가 있겠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식장에서 북쪽은 내비는 왼쪽, 우리 종친님들은 오른쪽을 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망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은 회의 서류를 꺼내어 페이지 1페이지의 종시를 모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천등의 회장이신 영훈 족친께서 종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동근 씨 36세 권영훈입니다. 그 회의 자료에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종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동근 씨 후손들이 모두 지켜나가야 할 그 생활 지침입니다. 그러면 종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종시 1. 숭조이념 확립. 조상을 숭상하는 생각을 굳게 세운다. 2. 애족사상 고치. 일가부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운다. 3. 호학계도와 기여. 후손을 깨우쳐 이끄는 데 이바지한다. 4. 사회윤리배양.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고 키운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시를 잘 지키겠다는 다짐의 박수를 한 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 인사 및 내비를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근성용 회장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동근 시 부산 종신회 회장 권성용입니다. 우리 건문의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기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 제목 전 종진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성시연합회 총장님이시고 대종회 상임부회장이신 송계 근길상 고문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직전 종진 회장님이신 원강 근용호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을로의 자문위원님을 맡아 계시는 운산 중근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종시를 낭독하신 분 덕산 영훈 자부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을 계셨고 부친 되시는 분은 우리 종천회를 엄청나게 발전시키시고 자꾸 하셨지만은 근 대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청의 근문의 종천회장님이시고 저 단성 한교회 회장 되신 분입니다. 근영복 회장님 산청서 국장님으로 참석하십니다. 합천 우리 근문의 종천회장님이시고 참 많은 집안일을 맡아 계십니다. 합정에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영호. 영도. 우리 부산 종신회 부회장님이시고 부산 강북회 지부장님 근병관 오셨습니다. 작년에 근재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에 근갑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근무를 빛내주시고 참 열심히 우리 종천회를 위해 도와주시고 제 욕을 보십니다. 분위의 근영희 회장님 참석하십니다. 우리 등산회가 참 열심히 계시는 근영인 회장님 오셨습니다. 부산에 우리 근무를 위해서 택시 그 조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혹시 택시 타시다가 근처가 마크가 있으면은 우리 근 택시 종천회가 있습니다. 근 택시 개인의 근 중남 회장님 오셨습니다.
등동 골프의 회장님이신데 조금 전에 인사하신 권영호 골프 회장님이십니다. 골프 회장님. 예, 골프 회장님. 남수영 종친의 근수협 회장님 모셨습니다. 북구 종친의 근영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화 종친의 근오돌 회장님 모셨습니다. 연재 종친의 근영인 회장님 모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종친의 중추이신 근정숙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단 여러분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대원인과 많은 종친분이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내빈 소개한다고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및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종친 여러분께서는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근성용 회장님 연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패를 받는 분은 우리 부산 종친의 부회장이셨던 근상음님입니다. 자리에 경례. 예. 감사패 제161호 전 종친의 부회장 근상음 족치님께서는 평소 투철한 숭조 애족 정신으로 종중 대소사의 헌신 봉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년간 손수 입춘방을 작성하여 전 임원에게 배부하는 등 종친 화합과 종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제46차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권기 1093년 6월 11일 안동근 씨 부산 종친회장 근성용. 근상음님께서는 예, 인사하시고 예, 꽃다발도 받으시고 축하합니다. 우리 종친님들께도 인사담하겠습니다. 네. 내빈님께도 예, 인사해주시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종회의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권길상 대종회 상임부회장님 연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민지 학생은 연단 위로 올라오기 바랍니다. 학생이 못 오고 어머니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22-3호 장학정서 성명권민지 학교 전북대학교 위 학생은 안동 근문의 후손으로서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안동권시 대종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백만 족친의 마음을 담아 이 정서를 드립니다. 건기 1093년 5월 16일 안동권시 대종의 회장 근해옥 대독 수여하십니다. 예. 우리 족친들께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이어서 부산 종친회 장학금 수여 차례입니다. 근성용 회장님 연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 종친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과 3학년 근하린, 동의공고 근민호, 동아중학교 근태환, 반송여중 근은혜 이상 4명이며 학생들은 연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근하린 학생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우종 제131호 장학증서 부경대학교 3년 근하린,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2022학년도 우리 종친회 장학생에 선발되어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건기 1093년 6월 11일 안동권시 부산 종친회장 근성용, 본 장학금은 부산 장년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뒤로 나오세요. 예. 다음 금민호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우종 제132호 장학증서 동의고등학교 근민호,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 장학금은 부산 천등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태환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전 제308호 장학증서 동아중학교 3년 근태환,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2022학년도 우리 종친회 장학생에 선발되어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안동근시 부산 종친회장 근성용, 본 장학금은 황전 장학회 후원입니다. 예,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혜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한 걸음 더 나오세요. 황전 제309호 장학증서 반송여자중학교 1년 권은혜,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본 장학금은 황전 장학회 후원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해 주십시오. 학생들 저쪽으로 가서 저 옆에 회장님 옆에 서세요. 전부 다 가서 회장님 옆으로 서세요. 저쪽으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차렷. 자, 차렷. 경례. 자, 뒤로 돌아서서 내빈들께도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부산 종친회 근성용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성용 회장님.
존경하는 안동근 씨 족친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우리 종친의 정기총궤를 축하하신 하루 오신 여러 종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자 장학생 여러분께서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족친 여러분,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열세에 기다리다가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한없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로 종친 회장을 맡은 지 3년 만에야 족친 여러분께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친회는 순수한 애족의 결정 목적이나 존재의 이유입니다. 비록 세월은 변해가도 나의 근원을 밝혀 조상을 숭상하고 일각끼리 어울려 침묵을 다지고 정리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참된 삶의 자세 아닙니까? 요즘은 오늘처럼 시족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여 돈독한 정과 안부를 나누며 근문의 역사와 자부심을 되새기고 어릴 적 친척 일가와 어울리던 추억을 회상해 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도 연세 지긋한 분이 많으신데 어른 중은 종친과 고하게 애정이 깊은 반면 젊은이는 대부분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 종친의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이 지레에 계신 종친 여러분께서 자녀의 종친이 출입을 근화하여 주신다면 종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나와서 일가끼리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만난 김에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 뜻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 사시지문의 800년 양반의 역사를 가진 우리 근문은 자타가 인정하는 참으로 대단하고 당찬 문중입니다. 부산 종친회 역시 전국 으뜸으로 소문이 났으나 제가 회장을 맡고부터 코로나의 집회 제한의 활동이 위축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설산, 송은, 송계, 은강 등 전직 회장님과 여러 원로 어르신께서 땀과 열정으로 우리 종친회의 예상을 더 높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전통을 살려 앞으로 더 분발해 종친회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종친 여러분도 한마음으로 함께 힘써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정기총회를 계기로 한층 더 단합하고 종친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여 명가의 후손답게 서로 존중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항상 종친회를 아끼고 저를 성원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상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내빈 여러분과 본 행사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여러 어르신과 임문진 그리고 장인의 청인의 분위에 등 각 단체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간에 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및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원강 근영호 본회 명예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군시 부산 종친회원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돼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일주일을 만나려 연일 열일 제쳐두고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시어 종친의 정기총회를 축하하려 은근 각지에서 특히 산청 근영욱 회장님과 합천 근영욱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친에는 설산 영안 고모님과 제목 송 고모님, 길상 송계 고모님 회장님께서 선대 회장님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전국 1등 종친회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직진 회장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2019년 안동금문 전국 최전원을 비롯하여 춘추, 재향, 대정원 총회, 선적지 답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코로나로 2년 반이나 발이 묶어 우리 종친회 역시 제대로 기능을 받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권성룡 회장님을 중심으로 다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새롭게 가는 종친회를 다시 부흥하도록 여기 계신 종친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3년 만에 다시 모였으니 모처놈의 해우에 서로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면서 뜻있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내진 여러분과 종친 여러분께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에 유념하시어 부디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간단하마 인사에 갈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계 근길상 대종의 상임 부회장님이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전국 체육대회 할 때 사직 등에서 인사드리고 모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은 것은 처음인가 싶습니다. 또 혼자 우덕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제가 또 종친회 회장하는 기분으로 장전 하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종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거시 부산 종친회 제46차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무서운 괴질병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종친님들을 한자리에 뵙고 보니 반갑기 거지 없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산 종친회 운영에 안간힘을 쏟아오신 권성룡 회장님과 권채영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직전 회장이신 권영호 명예회장님, 권정수 수석부회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권재문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회장님, 권영훈 천등의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 회원들을 권 이모, 권장섭 강사님, 종친회의 꽃인 우리 부산 종친회의 분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친 여러분, 우리 부산 종친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공헌을 남기시고 선화하신 고 황전 권종갑 고모님을 비롯한 역대 고모님,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 설산 권영안 고모님과 동원 권덕수 자문위원님, 이 두 분은 투병 와중에도 종친회 총회 걱정을 하시면서 자기 성의껏
회창까지 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자리에 참석하신 성훈 근조문 재문 재목 고문님 한 분입니다. 저도 갔지만은 우리 근재목 고문님 여기서 인사 한번 서서 한 드리죠. 전부 다. 제가 정치인 회장 시에 8년간을 수석 부회장을 맡아 고생하셨고 지금도 정치인의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중원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해 자리에 함께하신 자문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존경하는 정치인들과 특히 우리 정치인의 부회장님들, 작년에 청년회, 부녀회, 개인택시 정치인회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께서 회장 재임 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한 분 한 분 시간이 날 때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사를 못 드려도 제 재임 동안에 경주에 계시는 도영 우리 부회장님 8년 동안 그 경주에 사업하면서 꼭 달달이 참석해 주신 그 고마움 이 자리에 계시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산 정치인의 발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총회 때마다 김해 공항에 가서 대종의 회장님들 모시오고 한 근갑수 우리 청년의 회장님 정말 제 개인적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권성종 정치인회 회장님은 지극정성으로 부산 정치인회를 더 단단하게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정치인님들 모두는 권성종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더 발전할 수 있고 합하도록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인사가 맡음을 들여다본 게 두서가 없습니다만 항상 저 개인으로 또 늘 우리 부산 정신에 안 둔 것이 정신회가 잘 돼야 할 것인데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자리에 서서 정신들한테 인사를 드리도 몇 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정치인 여러분의 백내가 두루 편안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중앙정치인의 근혜옥 회장님께서는 바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대신 안동근 씨 대종회 회장 자격으로 화환을 보내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국성씨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권길상님께서도 화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또 경주 김 씨 부산광역시 종친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석조님께서도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광복회 부산시 지부장으로 계시는 근병관님께서도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뜻으로 같이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시고 황전장학회 대표로 계시는 근태망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족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저 스스로 감기 몰아간 것은 이 안동근 씨 부산 종친회는 저희 아버님이 거의 창설하다시피 만들었습니다. 오늘 46차. 저희 아버님 항전 종자 갑자 아버님은 그 3년 전에 19년 그러니까 그 안동근 씨 전국 체육대
때 그 사직 그 실내 그 사직 운동장에서 했을 때 그때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 9월 27일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마침 이 자리에 서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 네, 위로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가가 이 종친회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보람으로 생각하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종친을 위해서 뭐 봉사를 크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침 오니까 우리 전 건용호의 회장님께서 아버님이 그래도 부산 종친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건 의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한 3년 정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시간 맞추면 미력 하나마 그 아버님의 그 당시에 어떤 열정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참 그 재난이라면 재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근 회장님께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근 회장님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우리 족친 어르신들께 길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제가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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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면 우리 족친 여러분들께서는 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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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수로 손박수로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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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화이팅 한번 그래서 안동 건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뭔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구호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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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문 건문 예, 저 박수는 안동 안동하고 여러분 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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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박수 치지 마세요. 그리고 난 뒤에 박수를 짝짝 짝짝짝 짝짝짝 화이팅 얼마나 잘하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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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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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또 모처럼 화이팅도 멋지게 한번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내빈이 축사를 하려 했으나 시간 관계로 축사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종친회 제45차 회계연도 감사 보고를 근이모 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5세 감사 권이모입니다. 저희들 부산 종친회가 발족한 지가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이 10분이신데 5분은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이 5분이 계십니다. 영안 전 회장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재목 전 회장님 좀 일어났습니다. 서주에서 길상 전 회장님 영호 전 회장님 현재 회장님으로 계시는 성룡 전 회장님 그리고
작곡하신 황전 근종갑 전 회장님을 대신해서 전 국회의원 근태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 종치내가 어느 종치내에 못지않게 반석위에 올라섰습니다. 고맙다는 뜻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런데 보답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 소리가 적어요. 한 번 더 칩시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 보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8페이지에 한번 들여놓게 보세요. 감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의 양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근성용 회장님께서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총회에 부여할 안건은 현안 회의 개선안과 금액의 예산 및 사업계획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친척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친의 사무국장 36세 최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고 참 가슴 벅찹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점은 적십자 해관측의 강력한 규제로 점심을 빵과 우유로 부실하게 대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상정하는 할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 자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친의 총 자산은 3억 9천 37만여 원으로 작년보다 약 2,146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금 이자, 찬조금, 연회비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10조 45차 결산 결과 수입이 총 3,722만 원, 지출은 2,116만 원으로 1,562만 원이 금회기로 이월됩니다. 세부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오니 페이지 10쪽에서 15쪽의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2차 예산 및 사업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코로나 이전인 42차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6,750만 원의 수입과 지출 5,91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16쪽 예산안과 17쪽 사업계획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수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원대로 얘기를 하고자 하니 박수를 한 번 더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문의 노래를 부녀의 합창단과 함께 재창하겠습니다. 가사는 회의서류 2페이지에 있으며 회의서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 네. 자, 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문의 노래 시작. 하나. 건대사 박수랑 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예, 예,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원 자문위원님의 선창에 따라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셔야 되겠네요. 만세 삼창을 하려 하면은. 예, 미안합니다. 예, 족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우리 조상님의 은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세를 선창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안동근 씨 만세! 만세! 만세!
안동근 씨 부산 정치인의 만세! 네. 감사합니다.